멕시코 이민청에 온 이유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바로 이 터미널 됩니다. 46도 올라간다고 저희들이 가야 될 터미널 D. 아, 밖에는 더운데 여기는 그래도 좀 시원하네. 항공사 에어멕시코 좀 있으면 나오겠지 이제. 이제 티켓팅을 했고 사과를 먹는 중은 훨씬. 아, 이거 말도 잘해야 되겠네.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쇄구역에 볼만한 것들이 걔는 뭘 사주고 싶어도 취향을 모르겠네. 그 사람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사주고 싶을까. 들어가기가 겁나. 아니 뭐 난 더워. 난 뭔가를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은. 전부 다 해골로. 뭐 이런 찻잔 같은 걸 네 개를 사야 되나 그러면? 아들네 두 개, 딸네 두 개. 애들 걸 너무 안 산 것 같아. 몬테레이 글자 있는 이런 거. 해골 이런 거보다는 낫잖아. 해골도 뭐 멕시코로 사긴 하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어때? 뭐 별로야? 어? 네, 별로예요. 글자 있는, 몬테레이 글자 있는 쪽에 컵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좋겠어. 이거 얼마예요? 아, 아니, 그게 있네. 200컵씩 뭐? 15불 하겠네. 사요, 그냥. 그럼 딴 거 보든지, 컵 말고. 이거보단 너무 더워. 잠깐 좀 나가자. 그래, 갑시다. 일단 철수. 아, 아직 안 이런 거 같은데. 가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먹었던 햄버거였지. 스타벅스는 아직 문을 안 열은 것 같네요. 시간이 뭐 아직 안 되는 모양이지. 커피만 진짜 남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구나. 잘 모르네요. 분들이 공항 직원이지 그거. 하긴 뭐 멕시코는 웬만큼 친절해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주긴 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잘 모르지. 왜 모르지? 사극기만 쳐다보는 사람이 저기 또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뭐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요즘 덥네. 탈출.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추워. 여기 입국증 다른 문제하고 둔화 텐트인데. 그 방금 둔화 텐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롱웨이가 텐트를 가나 봐. 공항에 몇 군데 있잖아. 다른 터미널로 가는 것 같아. 가라는 대로 가보죠. 그럼 날씨가 춥다 해야 되나? 선선하다 해야 되나? 아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존댓말을 해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 걸로 치면 아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아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간결. 어떤 기록이 나? 일로 왔던. 이제 다 찾아왔네. 아, 다행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히. 두 개? 맞아요? 어, 맞네. 야, 괜찮아. 아들한테 도착을 했고, 아들은, 밖에 있대요. 밖으로 가봐요. 졸업식을 하려고 했던데, 막, 그러니까 딱 들어와. 시간 막히진 않는데 차가 많네. 그 여기 이
이사하기 전에 여기 근처에 살았었어요. 특이하네. 애틀랜타는 비가 와서 그런지 습기가 좀, 날씨는 기온은 뭐 시원하게 좋은데 습기가 좀, 원래 여기가 습기가 좀 있다 그러지 않아요? 아들은 A2로 오라는데 돌아서 올래나? 여기 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뭐 드셨어요 밥은? 점심? 배고파. 배고파요? 응, 밥 줘. 일단 옵션을 두 개 드릴게요. 저녁은 지난번에 우리 갔던 횟집 있잖아. 그거 말고 딴 데 가면 안 돼? 나 그거 별로. 왜요? 근데 거기 특별히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어,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은 뭐 간단하게 치크플레이 중에 30분 가면 하와이식 직소회가 여기 있거든요. 좋아 좋아. 멀리 가지 말고. 세 명 있던가 앞에. 그리고 가방도 우리 가니까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는 큰 거는 뛰어가가지고 갖고 왔고, 엄마 거는 그 앞에 있는데 찾아가고 완전 스피 좀 밑으로 막 내려가서 한참을 걸어서 와서 한 10분 걸었나 봐. 어? 팻빌. 잘하지. 페이스북? 페이스북. 중국 말하는 게 같아. 둘 다 발음 안 되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치페. 페이엣. F A Y E T T. 페이엣? 네, 페이트. 아, 페이엣. 페이엣이라는 게 이게 이란이나 저 중동 쪽에서 온 이름이야. 그다음에 빌. VILLE. 페이엣. 라파이엣. 라파이엣 할 때 그 페이엣. 라파이엣. 약간 프랑스. 파이엣인가 뭐 저게 중동계가 뭐 이쪽에. 아니야, 근데 그거는 P로 시작하는 파이엣. 아니 그게 아니고 F. 여기 트루엣 루아우. 치크플레이인데, 그러니까 치크플레이를 만든 사람이 트루엣이라는 가족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와이식으로 약간 이거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애틀랜타 말고는 아마 없을걸요. 이게 왜냐면 조지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뭐 이런 데를 데리고 가면. 아, 그러면 치크플레이가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치크플레이 맞아요. 치크플레이. 근데 이제 메뉴들을 완전히 다르게 레귤러 한 것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왔다. 저도 사실 와본 적 없어요. 진짜가. 네. 좀 멀거든요 여기가. 치크플레이를 여기 사람들은 뭐라 부르는데? 치크플레이. 치플레? 치크플레이. A를 발음을 또렷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치크플레이. 치플레이? 치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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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발음 어렵다 여보. 트루트. 루, 루아우. 네, 지금 이게 지금 픽업하러 지금 정말. 어쨌든 치클레이 뭐 하와이안? 네, 하와이안 스타일? 네. 뭔가 옛날에 선보가 오면 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쁘. 이분이 그러면 하와이 출신인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둘이 같이 앉아. 나 혼자 여기 앉을 거야. 둘이 같이. 왜? 여기가 혼자 있는 게 편해. 여기 뭐 식당처럼 식당처럼 해놓은 거죠. So we do have a couple specialty items on our menu. So since we just 뭔 말이야? 아니 그냥 에피타이저를 소개하는. 하와이 온 것도 아니고. 왜? 네가 올라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중에서는 양이 많아? 에피타이저가? 두 개만 시켜봐 그럼. 이거 양이 많나? 예,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개만 시켜봐. 겁난다. 많으면 음식을 못 먹어. 여기 루아우 샐러드라고 약간 그거에 시켜. 그거 시켜. 우리는 따고 많이 먹어. 난 따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 이름이 들어간 약간 뭐 시그니처 치크플레이 하와이안 버전? 좀 된다고 보면 되나? 불만이 있어도 돼. 사실 콜라나 하나 시키가 먹고. 스파이시 디럭스 치킨 치크플레이 샌드위치. We'll get the luau salad and then could we also get the grilled mahi mahi taco order? Is there like a how about between like the fish ones? Change the classic side for a premium side and yes. Could we get the sweet potato waffle fries? I think that'll be it for now and then if we need to order more I'll let you know. Okay, gotcha. Yeah, that'll be perfect. All right, gotcha. Yeah, great. Thank you very much. 여기 와서 가차 소리 또 많이 듣는. 가차. 하와이안 목걸이도 하고. 엄마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늙었다.
아들한테 잘해라 그래. 뭐 욕했잖아. 욕은 못돼요. 내 건데. 니가 애라면 22년부터. 뭐들고 온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야. 이거 안 오는데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Okay, thank you. We'll actually get the pineapple fried rice. 나도 시키고 케첩도 달라 그래. 며칠 전에 딱으로 길가에서 먹어봐요. 물론 이게 감자. 근데 이게 고구마로. 뭐 그러네. 여기밖에 없어. 근데 감자가 맛있다. 고구마 싫어? 색깔이 완전 색깔이 고구마구나. 고구마랍니다. 아, 미국도 닦고다. 역시 멕시코 닦고가 최고다. 그냥 먹는다는 게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먹냐고 그래. 야, 생선 들어간 닦고는 처음 먹어봤다. 참치를 생선이라 하니까 좀. 생선인데? 말해서 거가 있겠지. 피전 음식점도 있죠. 나는 맛있는데. 그럼 이게 크로스커지. 이걸 와플이라고 불러? 와플파이. 그것도 뭐 되겠네. 와플처럼 생겼으니까. 감자로 된 걸 내가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칼스 주니어에 가면 프렌치 프라이 말고 더 맛있어 그래. 금방 해준 거. 그 후춧가루 좀 들어가 있고 조금 이상해. 그 맛이 없어 보여. A little bit of chipotle sauce as well. 밥도 오고. 튀겨가지고 칠리 소스 뿌려놨네. 이거 먹어봐. 아 이게 하와이안 스타일이야? 밥도 그렇고 간장인데 맞네? 이 간장 맛은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간장 베이스 맛이야. 이걸 먹고 맛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 영국 간장 있잖아. 아마 이런 식일걸? 아니 김밥이다. 이게 미국식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인가? 튀김? 그걸 여기 찍어 먹어. 그래도 이거 못 먹어보고 먹어보니까 뭐. 골뚜기 같은 작은 건 같다. 꼬르기인가? 말해서 그 뒤에 있던 거 있잖아. 가면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기대치가 팍 떨어지겠네. 그럼 이때까지 먹어본 대중에서는 한국의 시장 그런 데 가면 그때 만 원짜리 대일에 테이블도 그냥 그런해. 요런 접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 할 때 2만 원이라고 되게 싸지. 아, 이쯤 왔다 가면 회 얼마를 한 70불 이래 하지 않을까? 20불? 20불? 그게 더 싱싱해 보이더라. 양 많고 나쁘진 않아요. 하면 별로란 얘기는 뭐 자주 사먹진 않아요. 이거 그냥 치킨의 메뉴인 거지? 아니요. 어? 여기만 있는 거야. 야 이거 볶음밥 진짜로 그냥 간장 베이스에 파인애플만 몇 개 들어가 있다. 안 돼. 뭐 이런 거. 아, 이건 여기서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예전부터 이건 있던데. 근데 이제 책별아이가 여기 본사 있고 유명하니까. 여기도 1호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몇 개 있나? 어떤 뭘 안에 있어요? 1950년인가 60년도에 시작했던가. 오징어 시켰다고 그냥 다 그냥 놔두고 갔네. 직원이 들고 가는데 이거? 이거를 그냥 다 들고 안 먹었네. 아, 또 맛이 안 맞는가 봐. 외국인들은 또 이거 오징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보면 오징어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삶거나 굽거나 하면 쫀득쫀득한데 이건 약간 아닐 수도 있겠다. 맛이 없는 거야 또. 일종의 죽고 가지. 이 메뉴는 없애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거지. 우리 점심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점심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원래 저녁 잘 안 먹거든. 그럼 너 때문에 먹어야 돼. 집에서 해 먹나? 훨씬은 집에서 먹자. 양은 해 먹잖아 생각보다. 나 배부른데. 못 먹어요. 반도 안 해먹자. 아 돼지고기야? 멕시코에 소스 있잖아. 불주 없으니까 팥빵에 팥이 없다. 그래서 멕시코 닭고는 멕시코에서 먹으라 알아봐. 소스 그게 한번 하지. 아임도 치고 멕시코 뭐로 멕시코 먹는데 이거 닭고 뭐로 멕시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 주변에 멕시칸 그 딱띠아가 하나 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 들어가면 카운트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 살사 하는 거 있고 없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런 데가 잘 달렸는데 밀가루겠죠? 거기 맛있는데 멕시칸식으로 해 완전? 멕시칸 사람들이 하는데요. 곱창 닭고가 있거든요. 그게 맛있다 하더라. 진짜 맛있어. 나 그거 먹으러 가자. 근데 항상 곱창 시키거든요. 근데 곱창 닭고 먹어보고 싶은데 안 먹어봤거든. 제가 그 픽업하러 갈게요. 8시 이렇게 돼서 집 근처야? 예전에 우리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었잖아. 그때 갔을 때 쇼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었어. 저거 재미도 없는 저런 쇼로 사람들은 재밌다고 보네. 전혀 재미가 없는 그런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너무 과감하게 꾸미고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쇼를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사회가 약간 완성도 있는 뭔가를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 보여주기 위한 게 된다 하는 사례도 이렇게 과도하게 꾸미면서만 사는 이런 게 있는 거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드나지. 자연적인 맛이 있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파리만 웃으면 파리만 아니라면 그것도 그래 나쁘진 않는데. 특이하지 아버지. 코트 댄싱 아니네. 댄싱 코트 코트. 이거 분명히 발음 여기 발음으로 하면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이름이 뭐라고? 댄싱 코트. 봐라. 댄싱 코트가 아니잖아.
염소? Fencing goat. 훔치는 염소? 염소하고 뭐 관련, 주인하고 뭐 관련이 있나 보다. 카페 라떼. 커피가 싫어. 커피랑 안 친해. 돈이 없어서 못 마셨던 거 아니야? 이제 네 돈 좀 벌고 하면 너도 좀 일을 위해서 쓰고 하라. 아니 근데 네 머리 있잖아. 머리 막 이렇게 길고 했을 때 막지 이런 거 없었거든. 이거 주팽 이제 멀리서 보니까 전국 같더라. 약간 뒤에서 있더라. 그렇게 스타일이 하는 거 같아. 우리한테 이름 좋다 왜? 하트를 만들다 마는 거야. 친구 중에 하나가 지휘자가 있거든. 소트면 지휘자가 그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수로가 해가지고 하는데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머리 안 깎아져. 그래 그래. 예술 같은. 어, 약간 예술가 같은. 이따 보이더나. 폼이 좀 난다 그래나. 어. 정국이 같던데 BTS에. 나쁘지 않았다. 좀 잘 받으려나. 잘 받을 거 있어. 그래서 나도 머리를 길러볼까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 수염도 그러지 마. 머리도 그러지 마. 수염은 아니. 미래성의 폰에 나오는 그 성장이 있잖아. 콧수염이 콧수염이 아니다. 털이 다 콧털. 그렇게 하면 하고 싶진 않고. 카이저일 수 카이저. 카이저. 왕인가 뭐. 깎아 먹어라. 우리 전에는 좀 먹어야 돼. 옛날엔 잘 먹었는데 요즘 잘 안 먹네. 점심 뭐 먹거나 하는데. 파스타. 칠면조. 어야 여기는 칠면조가 닭하고 비슷한가요? 양념치킨. 양념 칠면조. 커피 하나 시켜놓고 저서 죽치고 있잖아. 저런 사람 때문에 장사가 될까? 저를 좀 낮춰주세요. 커피가 진하다. 근데 멕시코보다 좀 더 진하다. 여가 아버지 휴가하니까 너무 좋아한다. 이 정도면 좋지 않나? 아들도 보고. 그렇지. 너무 이런 날이 언제 또 있겠나?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또 있겠냐고. 또 있겠지. 당신이 뭘 뭐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자 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거 말라고 사 먹노? 돈 없는데 하면서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대단하게. 하긴 일하니까. 마음 편하자. 마음 편하자. 손가락 빨고. 댄싱 고트. 봐라. 댄싱 고트. 머리도 기르지 마. 깎아 먹어라. 무슨 말이야. 양념 칠면조. 집세 내고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돈 많이 안 드나? 많이 들지? 한 5,000불도 식비하고 뭐. 보험. 보험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면 한 3,000불 정도 안 되나? 내가 그 정도 안 되겠나? 두부밥은 누가 사고? 두부는 수정이 있거네. 같이 먹어줘. 얘기 안 하네. 같이 샀대. 윤두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모부일 수도 있고. 김두부 했을 거야. 어디 가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시청. 아. 근데 그러면 다 바꿔야 되지. 은행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지. 네. 여권도 바꿔야 되지. 다 바꿔야지. 누구야?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팔이야, 이거? 어디? 초콜릿인데? 요거. 먹이네? 먹을 뻔했네? 근데 웬일이야. 바꾸기는 바꾸나, 그러면? 떡을 바꾸기는 바꾸기로 했어? 애기 태어나면서 애 생기기 전에 하는 게 나을 거. 왜냐면 애 생겨봐라. 복잡다. 애 될 것도 생겨야 되는데. 임신을 하고, 아. 준비를 다 해서 때부터. 어, 택시를 탈 거야. 샀잖아. 우리 있다. 사과 왔다. 세 번 가지고 왔거든. 한 개는 이모가 부탁을 해가. 두 개는 아버지가 그냥 사가자 이카면서. 아, 지. 그 시. 메스카를 사와야 돼. 여보, 메스카를. 이게 데킬라가 너무 이 그 영업을 잘했어. 마케팅을 참 잘했어. 그 직구수라고 무조건 데킬라라고 하잖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축제하잖아. 한국에 또 축제 하면 이게 막 이게 주정 같은 것도 막 하거든. 3일 정도 하면 거기에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학생들이 재미로. 물론 이제 뭐 돈 버는 목적도 있지만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음식 파전 구워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제 맛들 잡아서 파전 구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친구들 이제 10만 원씩 내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돈 벌고 되니까 파전 팔아가지고 돈 남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막 학생회 이런 데 좀 1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럼 벌어봐야 많이 벌지도 못하고 손해나봐야 전부 다 저거들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해나는 것도 없고 그래. 그런 식이야. 놀이식으로 하는 건데 디스크
마키 그림을 좀 만들어. 컨디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함께 집으로 신청해가지고 이런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디스코텍을 만든다. 그 이름이 데킬라였어. 그래서 나는 그때 데킬라가 뭐지 하니까 누군가 쓸 이름이다. 멕시코 쓸 이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 그때만 해도 흥진했네. 한국에 그때만 해도 데킬라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 몇 년 전에 30년 넘었는데. 근데 데킬라는 그때 그 전부터도 영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딱 브랜드로 만드는 건가? 근데 메스카르는 왜? 근데 메스카르는 뭐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재주가 없는 거. 그 맛도 이상해. 야, 그거는 플라스틱 맛나. 그게 맛이라는 건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게 맛있고 익숙하지 않은 건 맛없어. 그렇긴 한데 맛없어. 물론 데킬라는 향을 좀 넣었어. 향을 넣어가지고 비싼 술들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데킬라가 있어. 근데 싸구려 술들은 메스카라고 비슷해. 독해. 근데 여보, 교수님한테 그 데킬라 줘도 되나? 더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사봐요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사왔어요 하면서 그죠? 가격표 요즘 딱 나오는 거 있거든. 네. 그 술을 어떻게 들고 가지? 네가 들 것 같은데? 포장을 해야 되나? 포장지 팔거든요, 가방. 그렇게 주는 거, 그런 데 줘야지. 그냥 저렇게 주면 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오면서 다 왔어요. 그때 줘도 되나? 내일이나 모레 줘도 돼. 밖에 안 가. 내가 마셔야 되겠네. 준비는 해가 가고. 그래, 준비해 가요. 또 얼굴 보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슈퍼 가면 그 포장지하고 회자. 이쪽 한 요런 가방이 팔아요. 선물 가방. 박스 있어. 박스 있어. 응, 이조각이 생긴 쇼핑백 있으면 거다 넣지 뭐. 케이스가 있어. 근데 우리 그 술 의생인지도 모르잖아. 술 갔잖아, 돈 받으러 갔잖아. 가가지고 이제 또 복권으로 다섯 개를 바꿨단 말이야. 그럼 한 개도 안 맞아. 야,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도박의 국룰이야. 정말 짱나더라. 그걸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깨우치고 나서 도박의 결국은 끝은 결국 참담하게 끝나는구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다. 포장지 사러 간다고? 네. 동선도 여보, 내일 세연이하고 같이 사러 가요. 사과만 좋아해? 네. 포도는 안 좋아해? 여긴 포도 안 비쌀까? 몬테리는 포도가 너무 비싸. 뭘 판다고? 이건 유치원생들 졸업하는 그거 아이가? 커피 받을 수 있는데. 얻으세요. 근데 졸업을 왜 줘서 조금 해? 아, 기분 나빠. 엄마가 많이 갔다. 졸업한 거. 봐봐, 이거 맛있다. MB도 맛있죠? 어, 이거 맛있더라. 네. 엄마, 아니, 엄마 요즘 이거 사 먹어. 어딨노? 이렇게 거의 다 썰어요. 이거 맛있더라. 이거 몇 개 사자. 맛있어 보이는 거. 망고는 있는데 망고가 몇 개 없다. 이거 좀 몰랑몰랑하긴 한데. 블루베리 있네. 맛이 어떤가 모르겠다. 여기 사자. 여기는 작네. 그냥 좀 사라. 긴 거. 가방? 좀 긴 거. 작은데? 저거 위에구나. 이런 거. 그냥 술 파는 데 가야 된다. 아니. 뭐 그래도 되고. 내 물은 많이 팔던다고 이건 안 먹나? 야, 이건 전부 해피 마더스 데이 카드다. 스킨 로션, 여행용 요거 아니다. 샴푸, 독, 이거 스프레이. 이거 뭐냐고요? 다이어트로? 아, 이거 로션. 이게 로션이야? 이거는 그 몸에 바르는 거 아니야?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가? 몸에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신발에 바르려고. 그게 아니고 클렌저. 클렌저야? 손발도 몸이잖아. 이런 거 뭔데? 근데 이거는 이것도 그냥 다 얼굴에 바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없네. 엄마하고 쇼핑하러 오면 조금 까다롭다. 그냥 있다 그러면 데일리 몬스터가 너무 웃기네. 하리보 너무 질기지 않을까? 하리보가 제일 맛있잖아. 아니 너무 질긴 거 파이란. 구미에 대해서 아는데 요즘 구미는 안 한다고 그랬다. 구미 박사
구미 뭐가 맛있어? 이거 집에 큰거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거 먹고 싶어 없어요? 다른 야산 아니면 그래 그 나 그 중에 곱창 뭐지? 곱창? 네? 좀 매운데 완전 마이어게 덕분에 누가 이것도 넣었는데? 저거 돈 내는 거 아닌가? 돈 내는 거 아닌가? 조금씩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원래 멕시칸들 좋아하던 그런 가게였는데 네. 이제 소문이 그렇죠. 나서 그렇죠. 유명해지면 유명해지고 백인들이 오게 되면 네. 백인 손님들이 오게 되면 네. 퀄리티가 낮아진다고? 퀄리티가 낮아지지는 않은데 약간 멕시칸, 가격도 올라가고 멕시칸 맛의 맛을 잃어버린다 조금씩 이것이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슬슬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지. 몇 군데가 그런 처지를 당한 그런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왜냐하면 백인들이 오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거든.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고. 맞아요. 그러면 멕시칸들이 많이 못 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백인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과 같은 것도 좀 바뀌게 돼 있겠지. 맞아요. 성버 그랬잖아. 백인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대로 가면 음식 대충 해도 된다고.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네. 한인 식당들 중에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리뷰 같은 걸 보잖아요. 구글 리뷰 같은 거. 그럼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유가 백인들이 그런 데 가서 한국 식당을 가면 한국 식당에서는 솔직히 서비스라는 게 별로 없지. 크게 그러니까 미국 그렇지. 문화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밥을 준 후에 뭐 계속 이렇게 와서 예를 들면 오늘 치킨에 거기 갔을 때도 항상 누가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친절하게. 한국 시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별로다. 불친절하다. 여기는 서비스가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백인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그런 서비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약간 이제 더 이상의 약간 보석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대중화가 된 이런 거니까 그런 게 조금 여기는 근데 아직도 원래 오리지널 맛들을 잃어버린다는 조금은 얘기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국화된다. 그렇죠. 니까 그렇죠. 원래의 멕시칸 맛이나 원래의 그 한국 맛이나 이런 걸 조금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게 오케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그 쌀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백인들은 아니지. 완전히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들어주는 포장돼 그렇죠. 있는 걸 주는 게 미국 문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퍼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기도 하고 약간 위생적인 걸로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도 바뀌어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백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그쪽으로 위주로 하면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뭐 이런 것들도 바뀌어지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아직도 그게 보존이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계속 여기만 가요. 그래 맞아. 왜냐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 저거 없어지면 안 된다. 선거 스페인어 연습해야 돼. 몸에 이제 두부 이제 환장해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서운데? 아 무서울 필요까지 막 지진 않겠지 나 보고? 지지는 않을. 근데 이제 조금씩 더 지져요 조금. 근데 짓는 것도 막 화나서 짓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예, 네, 막 놀고 싶어서 짓는 거라서 약간 막 뭐라고 하지 막 으르렁대고 이러진 않아요. 막 굴리면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 있어. 되게 똑똑하니까 그냥. 지금 열었잖아. 여기 좀 열었잖아. 밥이 많이 나오네 이게. 밑에 가져다 줬지. 근데 원래 드라이브스루를 할 때는 가 이렇게 딱 기다려서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드라이브스루인데 이거는 모바일로 그래. 주문을 먼저 하면 그럼 이미 인식이 돼서 그냥 스캔만 딱 하면 바로 올 수 있어요. 이게 또 빨라요.
강아지를 키우니까 더 부지런해지지. 육아 준비를 하니까 되게 웃기다. 육아는 나와봐라 강아지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조금의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밤에 잠도 못 자. 젖달라고 울고 재워달라고 울지. 근데 이래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저로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생기를 좀 되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움직이고 먹일라 하고 하면서 좀 회복되는 말이 좀 안 되나. 만들라 힘들지. 그러네. 그래.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얘기다. 힘들다, 니 때문에 힘들다. 나도 좀 힘들었다. 힘들다 하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잘 수도 없고 코 많이 골고 자드나. 코 좀 골더라. 그래갖고 내가 온 것 같아. Awesome. Thank you. 좀 주문 잡을 수 있어. This is everything? Awesome. Great. Thank you very much. Sausage bowl. Three large hash brown. 오늘의 아침. 치플라. 우리 때문에 먹을 수 있잖아. 고맙다 해라. 고맙다 해라 빨리. 그냥 고맙다 해라. 우리 때문에 먹을 수가 있잖아. 니도 임마.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교육이 덜 된 것 같아요. 끝까지 안 하네. 고맙습니다. 무조건 네 해야 돼. 목적을 달성했다. 30년 산 사람은 그냥 네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걸 알고 있. 야는 좀 못되네. 이걸 좀 해야 되나? 네. 뒤에 또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갔는데 지금? 우리 지금 퍼블릭스라고 알아요? 슈퍼? 네, 슈퍼가요. 아버지 어떤 건지 한번 줘봐요. 한국 사람들은 간다잖아.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그 어디서 배웠는지 그 말은 중학교 책에 있었어요. Thank you 할 때 you welcome 말고 다른 말 없나? 그 no problem. No problem. 또 조금 더 좋은 말 없나? 간단한 말. Me too? 뭐 이런 말. Thank you. 아닌데 thank you. Me too는 아니가. Thank you 그냥 thank you 하면 돼요. You too?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You too는 아니죠. Thank you 했을 때 thank you. 그럼 나도 thank you 하면 되나? 네. 아니면 You're welcome. You're welcome이 싫다니까. 왜 싫은데? 다른 말을 좀 쓰고 싶다. 다른 말을 좀 쓰고 싶다. No problem. 스페인에는 gracias 하면 대나다. 대나다야. 대나다가 no problem이네. 대나다. 아니지. 대나다 아무것도 아니야. No problem은 nothing. No problema. Nothing. 대나다 그러니까. Oh, it's nothing. Yeah. 뭐 nothing 이런 거겠지. From nothing. You welcome 뭐 있을까? Agradecer도 아닌가? 거기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아닌데. 아, 그건 아니고. 덥다. 이게 더워요. 그지. 내가 한 25번 아까 얘기를 했는데. 더워도. Saying that if you leave your phone here nowadays, the Kia like this type model has a wireless charger right here. 아, 이 흰 선 있잖아. 어디에? 요 길에 있는 흰 선들, 네, 네. 노란 선들, 네, 자선? 센서가 네.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자율주행 같은 건데 가다가 졸잖아. 그럼 라인을 벗어나잖아. 띵띵띵 소리가 나. 만약에 깜빡이를 안 넣고 자선을 넘어가잖아. 그럼 소리가 나. 근데 깜빡이를 넣고 자선을 넘어가면 괜찮아. 엄마 거야? 맘. 맘 말고. 아니 빼면 되지 저거를. 그죠? 응, 빼면 되지. 두 개 사려고요? 3개 사려고요? 졸업식 꽃을 사러 왔는데 하필 맘스데이. 니 그때도 니 할 때도 이거 밑에 오중간에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기도 그래? 저런 데도 다 그래? 아니면 그런 거 하는 데로 갈래요? 이런 거 한 개 있는 거? 여기 있네 흰 거. 아니 흰 거 신으면 안 돼 지금 까만 신발. 까만 거 이거 두 개짜리인데. 그거는 이건 구두예요. 이런 구두. 아 발모양을 보고 찾아야 되는 거. 이것도 세 개 붙어있지? 세요. 세 개 따져가면 없지? 이거 신을까 그냥? 그래? 4에서 10. 아니 섞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딴 거 하나. 이거 아니면 여기 또 있네 뭐. 근데 밑에가, 아니 이거는 밑에가 어떻게 돼 있는데? 똑같네. 영준이 좀 웃기잖아. 야, 이건 되게 웃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한번 넣어봐. 예쁘진 않아요. 그럼 됐다. 필요한 거. 이 정도. 엄마 골라요. 내가 골랐으니까 이제 엄마 골라요. 아, 내가 들고 있을게. 엄마는 크고 예쁜 거 사주고 싶다. 뭔가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꽃을 못 고르고 있어요.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돈을 받거든요, 리서치 할 수 있게. 그게 그랜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그런 거를 하나를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받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겠지. You can. Maybe지. You can. Did you already like submit the grant? No, I'm still like figuring out what the project is going to be exactly. 아니 아직 안 했대요. 되게 빨리 빠르고 많이 자라고 있는 필드래요. 아,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왜냐면 이게 그 얼트라사운드를 하는 게 기구 막 MRI 아니면 CT 스캔보다 기구가 좀 더 싸거든요. 더 싸가지고 리서치하는 막 랩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얼트라사운드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뭐지? 랩들이 되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얼트라사운드를. 그래서 그 필드는 되게 많이 리서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얼트라사운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트라사운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는 좀 더 많아요. 왜냐면 랩들은 많이 하고 싶은데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많이 없고. Your future is 밝다가 뭐야? Bright. 요즘도 3D 많이 하냐고 물어봐라. Oh, we're honestly, we still do a lot of 3D printing. CG 머신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일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so. 그래서 오빠 그러는 거야. PhD가 졸업하고 나면 두 가지로 되는데 네. 하나는 리서치 쪽이고 하나는 가리키는 쪽인데 교수. 교수하고 싶대요, 오빠가? 오빠는 교수하고 싶대. 리서치 쪽이 재미가 없대지는. 36.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온 쇼핑몰인데 약간 멕시코 느낌이 나는 쇼핑몰인데 되게 길다 근데 여기까지 있네. 이거 단단하기 온다. 단단하기 온다. 머리 무는 거 좀 봐줄까? 그런가? 근데 무슨 연기가 올랐나? 뭐 연기 뿌연 연기가 나는 것 같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매장 안에도 연기가 있고 여기도 약간 연기 있지. 약간 뭐 불 방금 불 났는데 다 정리가 된 듯한 느낌. 뭐 입히고 안 하더라. 응? 뭐 입히고 안 해. 골라. 담아. 봐라, 세연이 도마 좋아하는 거 봐라, 맞지? 아니에요, 난 레몬. 볼 거는 많아, 근데 살 거는 없어. 이건 라면 나오는 컵이네. 파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거를 준 건데 나온 거 같아. 그래? 그러지 않을까? 이거도 있잖아. 이거는 근데 컵? 예, 네, 그걸 넣는 거예요. 그대로 안에 넣는 거네? 네. 파는 게 아니고 미소라면도 있다. 떡볶이다, 이거. 응? 떡볶이 아니에요? 슬리퍼 같은 거 필요 없나? 좋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사라 그래. 아 그런가? 안 산다 그랬다 분명히. 어? 우리 사라 그랬는데 안 산다 그랬다. 눈에 필름 있어요. 아니네. 뭔데? 눈망울이야. 그런 마음이 드나. 번쩍번쩍하네. 그 신발이 견뎌내겠나? 내 신발 보러 가자. 신발 필요해? 있으면 지금 신는 건 내 필요 보고 신을 신고. 근데 여기 매장이 좀 잡다르지. 골라라. 어? 가방도 하나 살까? 언제는 우리가 가방 두 가방씩이 다 되는 구간이거든. 한국에서 올 때도? 신발은 참 많은데
할 만한 게 없어. 항상 그렇지만. 근데 또 운 좋으면 또 좋은 거 산대. 근데 로스는 사실 그런 걸로 오는 것 같아. 이 신발을 좀 잘못 샀어요. 발이 아파. 뭔가 여자 같은 신발은 뭐 이런 신발인데 뭐 때문에 못 신는데 발이 안 들어가서. 그럼 결국 뭐 이런 신발밖에 없네. 이거 여자 같은 신발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맞다. 저 많이 있는데. 한국 가서도 신을 만한 게 있나. 그래, 너 신고 싶다 나도. 근데 이거 언젠간 또 발 아플 거야. 항상 결국은 골로 뭐 이런 거 골로. 언니는 발 이뻐갖고 내 고생을 몰라. 이런 거는 어때요? 할머니 같아. 핸드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업무용 좀 아이가? 이렇게 큰 걸 갖고 다니는 데 못 봤는데. 그런데. 로스가 좋은 점은 담았다가 나중에 빼면 돼. 이것도 이쁜데, 그지? 내 가방을 왜 골라요? 응? 이 직장 생활할 때 이거 똑같은 거다. 오, 어? 응? 같은 거. 짠. 이게 좀 커. 약간 커. 똑같은 건데요. 똑같아 보이네요. 근데 다르긴 한데 그래. 똑같아 보여요. 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예쁘지 않아? 괜찮은데. 캐주얼하게. 네. 일어나면 또 어떤 거 두고 다녀? 이런 거 쓰고 다녀요. 아. 도시락 가져가야 돼서. 에? 그럼 예쁜 거 하나 골라라. 아니 이거 근데 나 있어요. 가방. 담아. 벌써 쓰는 거 있는데 왜 사요 또? 응? 자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라. 이런 거 안 사라. 이런 거 안 한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런 건 안 이쁘나? 평소에 써야 되는 거는 이런 게 나아요. 그래. 아니 이런 거 주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어디 갈 때 예쁘지 않아? 네, 근데 아니 골라. 얘 뒤에도 있고 세연아. 골라. 이 케이스는 어때? 갖고 싶어하는 거 없잖아. 사주기 어려워요. 그래? 네. 선물은 있잖아. 그냥 사가지고 주면 자기가 쓰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맞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선물이라는 건 버리든지 팔아야 될까 이거. 맞네. 말이 맞네요. 자 골라. 이런 날이 자주 오는 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주 못 보는데 골라. 타일이 대박이네요. 어찌지 않나. 재현이 하나 사줄까? 노란 거 좋아하면 모르겠어. 되게 강해서. 뭐가 강한데? 뭐 그래도 이쁘지 않나? 이거 한번 모양이 좀 웃기지 이거. 응? 마음에 들어 하면 뭐.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봐요. 어머. 생각보다 편한데? 남아. 몇 시에 가야 돼요 우리 식당? 6시 반? 오늘 산 거는 신발 두 개, 쓰레빠 한 개, 가방 한 개. 그 유기관 이런 거 없나? 내가 사러 하니까 집에 큰 거 있어요 이런. 곰인데 이거는 곰이 누드리다. 꽉도 꼭 중국집에 그런 것처럼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 저번에 어디 있었네요. 이거? 맥주예요. 맥주네. 맥주네. 그지 이거 맥주 같아. 이런 거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사? 이런 건 괜찮은데 그지. 그냥 물인데. 물인데 맥주처럼 만들었는데 이름이 리퀴드 됐어. 오늘의 디너를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뭐랬지? 도시어부? 도시어부? 도시어부로 나나라. 내리하자. 네, 자신 없다. 안전벨트 매도록 하세요. 한국에는 학부 졸업밖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자. 들어서 먹자. 이건 망고, 인절미. 커피. 양이 너무 많다. 브랜드가. 먹방 조금 작은 거 미니 새끼 먹방. 야 이건 눈꽃 빙수고. 인절미가 미숫가루 떡이에요. 떡에다가 건가루를 묻힌 거. 그 미숫가루가 뭐예요? 밥는 곱식을 다른 거. 곱식을 다른 거. 말려가지고. 곱식은 콩하고 쌀, 잡고 이런 거. 이거는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아 인절미는 이게 인절미고 이게. 인절미는 그냥 떡. 떡이고 이건 미숫가루. 가루는. 아 얘는 미숫가루 맞네. 스시네. 넌 도시 어부인 줄 알아. 그 도시가 그 도시. 맞아. 한자로. 한자로 도시야? 응.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지? 아니 이게 한 다섯 개씩 먹을 수 있거든. 그래. 그럼 이것도 이거 스페셜 플러스를 시켜. 그리고 딴 거는 뭐 보고 싶은 거 없나?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따로 시키면 돼. 3인분에 밑에 요거 하나 하고요. 2퍼슨 디럭스 플러스 하나 먼저 주세요. 여섯 명인데 아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4퍼슨 도시. 예. 그럼 여섯 명 되죠. 아셔서 좋네. 베트남이랑 중국 식당에 가면 닦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다 무조건 닦는 중국 어떤 데는 미리 접시를 줘요. 대야 같은데 그리고 뜨거운 물을 옆에 줘요. 시끄라고. 얘네 잘 지내서 먹고 좋다. 그거 너네도 한 3년 됐나? 4년 만이야? 여보 얘도 사귄 지 벌써 4년 만이래요. 디스턴스라서 왜 안 느껴져?
일본 간장이세요. 아부신도 간장. 왔네. 시켰어요. 금요일이잖아. 스시하고 사시미하고 둘 다 시켰어. Like your immune system was just like, yeah. 저번에 왔을 때 좀 아팠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왔지. 이거 때문에 안 먹어요. 이번에도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베트남 쪽은 회 같은 걸 안 먹는가?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중국 사람들도 회를 안 먹는가? 튀겨 먹지 않아? 뭐든지 다 튀겨 먹어. 생 그걸 안 먹는데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만 회를 먹나? 계란 먹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계란에다가. 이거 렌즈에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Wait, dude, but you guys tried it, right? 국물 부어가지고 떼기만 이용하는 거 아니야? Yeah, that's what I'm saying. I know it's gonna take... 너무 먹으니까 우리는 티어링을 많이 하죠. 티어링 할 수밖에 없다. 정도타 해가지고. 뭐 음료수 같은 거 우리는 뭐 먹을래? 소주 먹어야지. 소주 하나, 소주 한 병. 하나만 없어주세요. 한 두 개만 주시고. Mm-hmm. 아, 제가 그거 적 있어요?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에서 파는 밤트 알아요? 뭔가 그 발루트? 발루트라고 이게 뭐야? 계란인데 우리 알이에요. 약간 새끼 되기 전에 그래. 맛있겠다. 이거 동그란 건 순간 갈비살인가? 이건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피만 남으면 여기 나서 네, 갖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짠 하자, 그러면. 네. 졸업 축하한다. 저희도 술은 아니는 안 하지. 그러면 짠 한번 해야지. 고생했다 하면서. 많이 먹어라. 이런 자리에서 많이 먹으라고 그걸 영어로. Enjoy yourself. 우리는 그 교과서에서 배운 말이고. 그거 말고. Enjoy. Enjoy. 튀김 너무 맛있다. Why are you trying to ruin his appetite? 이거 너무 weird. 근데 몸에 엄청 좋아. 긴꺼. 엄마 아버지 이거 있어요? 꿀? 먹었다. 우리 먹었다. 우리 따로 주도록 한 개씩. 회 오면 사진 찍자. 아, 이건 치킨이고요. 두 분이서 이렇게 드시고요. 네. 아, 네. 빨리 먹어야 돼. 너네 은행 맛없으면 우리죠. 우리가 먹을게. 너네 많은 사람. 이게. 은행 맛없다고. 어? 어, 약간 이건 요리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열매 떨어져 있잖아. 지나가면서 밟잖아. 뭐 밥 먹는다 그냥. 냄새가 밥맛이 떨어질 수 있잖아. 데뷔하고 일단 한마디 브라보. 원샷 한마디 한잔 줄까요? 뼈가 되겠어. 뼈도 좀 먹어. 나 이거 초장인 줄 알았어. 초장이에요? 초장이야? 괜찮다. 뭐 어제 먹어. 테이블 한 번만 정리해. 사시미 그릇이 세 개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다 꺼졌어. 내가 다 꺼졌어. TV 아까 우리가 봤던 쇼핑몰 like 찍었다고. 스시랑 사시미. 여기 사시미. 요 두 개 한 세트. 사진 한번 찍자. 자 사진 찍고. 아버지가 이렇게 쪽으로 해야죠. 먹자. 보세요. Oh, you guys don't need to. What do you mean? You're only here for like 2 days. We're burning through your coffee supply by making 2 coffees. Wow.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고 가자. I'm gonna start. Oh, 어제 장어.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스시는 저기 있고 사시미는 저기고 엄마 돌아. 아 여기 있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해 맛있네. 스시 더 드려요? 일단 그래. 너네 먹어라. 그 대기 먹게 놔둬. 얘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 그건 참치. 참치 같아. 이런 거 이런 건 참치야. 이건 연어인가? 문어 이런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광어 같은데? 광어나 뭐 조개탕입니다. 네. 두 개 더 드렸어요. 이거 한 가지씩 먹어봐. 그러면 입맛에 맞는 회가 있어. 이 회도 좀 필요하면 가져와서 먹어. 여기 회가 많다요. 참치 쪽은 연하고 요거는 좀 쫄깃하고 이게 뭔게 아이가? 아 국물 좋다. 시원하네. 이게 얇아 보이는데 안 얇다. 먹어보니 그지? 아버지 저거 먹을래요? 우리 줘. 우린 좋아한다. 소주 한 잔 줄까? 맛있대요. 배랑 먹을게요. 아 그래? 한 병 더 시키자. 많이 남았어. 아버지가 못 따라잡았어요. 네. 이거를 들고 가서 이거 초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아버지 마무리해라. 그냥. 네. 이쁘다. 이거 그냥 비벼 먹는 거야. 은행이 뒷맛이 쓰긴 쓰다. 그 정도로 써? 써요. 먹어본 사람 먹는 거. 근데 얘는 뭐가 붙어 있는데요? 국물 좋네. 아버지 하나 먹을래요?
아니 너네 사이좋게 나눠먹어라 하나씩 나눠먹어라 우린 다 먹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모일 때 한국 사람들이랑 모일 때만 나오는 현상이 일단 눈치 봐가지고 한국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마지막 거 먹잖아? 그럼 아들 낳는다는 옛날에 말이 있다. 왜 아들을 낳아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나도 몰라 이유는.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거 알바분이 초점 넣고 먹는 거예요? 그냥 넣어도 되고, 간장 좀 넣어도 되고. 주말을 맞은 미국의 공원. 공원 이름이? 공원 이름? 아틀란타는 숲이 참 좋네요. 여기는 주말 장터 같은. 데칼렛 카운티 베테랑 메모리얼.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대단한 나라죠. 이런 메모리얼 파크나 뭐 메모리얼 베테랑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말에 열리는 주말 장터. 어, 저게도 됐다 귀엽다. 어떤 거? 다리 짧은 게. 그런 거 팔고 뭐 그런 게 같아. 식물도 과일 피치도 있고 키위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세사미 쿠키 베네올라 이런 플럼 주스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취미로 하는 건지 비즈니스로 하는 건지. 비즈니스로 하기에는 주일에 한번 열리는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가 될까? 규모도 작지.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돌면서 뭐 거기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것만 해가지고 주일에 한번 먹고 사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돈 우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홈오너라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렌트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나? 지역마다 이게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룰을 만들어요. 이 지역에 살 거면 이런 룰을 갖추면서 살아야 돼요. 길거리에 막 디코레이션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쓰레기는 언제 버려야 되고. 근데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가버너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정하는 이런 거겠지. 커피 마실래요? 조지아가 복숭아가 유명하잖아. 아이스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나는 아이스. 이건 그냥 개인이 하는 거야? 여기 앉을래요? 새싹도 있고. 여기는 씨 같은 건가 봐. 아니에요, 이거는 곡물? 칩이랑 먹는 거 있잖아요. 크림치즈 아니면 뭐 시즈닝 같은 걸 넣는 거예요. 파우더 피클 뭐 이런 건가 보네. 강아지들도 많고. 규모는 그래 크진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토요일이라고 나와서 먹을만해? 다 먹다. 들고 다닐라고. 그렇지. 들고 다닐라고. 말린 것도 있어? 식감도 있네. 얘도 이쁘다. 치와와래. 이 집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두 목적이 파는 사람들이고 취미생활도 있고 홍보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파인애플 빵. No. Chickpeas. 브라우니 같은. 병아리콩. 이렇게 간 거를 튀긴 거예요. 이거는 마쿠아바라고. 많이 달달한. 내가 볼 때 오래 커피도 안 먹어. 장수만세 나가라. 아 이거 맛있다. 그냥 사야돼요? 뭐 말은 못하겠다. 맛있으면 다 사가지. 여기는 호박 맛 그걸 되게 좋아해요. 호박. 오렌지 색깔 호박. 호박은 특별하게 뭐 안 하고 그냥 심어놔도 저절로 지가 알아서 커. 가끔 이런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 있잖아. 휴웨이 같은 이런데 정해가지고 거기다 호박을 심어 놓는 거야. 봄에 사람이 안 내리니까 길가에. 나도 가을 되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커피랑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애가 개미가 큰 게 있거든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막 몸에 이렇게 붙이고 막 그랬어요 아까. 너 이뻐라 안녕이네. Ready for lunch. Yeah, that's it. 저희 가족이 애한테 아 지금 개미도 그냥 집에 가는가 봐. 그래서 밟으면 동심파. 그러면 안 되죠. 친구 당할까. 절컹절컹 하는 거 아니야? 뭔데야? 동심파괴죄로 나쁜 어른. 진짜 복숭아 먹네? 아까 그거? 아 귀여워. 이거 어 화장실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다. 조심해야 돼요. 숲이 좋은 아틀란타. 정말 나무들이 곱게 곱게 뻗어서 크고 여기도 이런데 캠핑 텐트 캠핑하면 좋겠는데 아마도 안 될 듯. 돌을 아십니까? 아닌데 그 중국에 그런 걸 뭐 요가 비슷한 차룬궁인가? 그걸 하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요가일 수도 있고 한 군데는 릴리티 트리얼 아트 이게 뭘까? 어쨌든 괜찮은 화장실도 있고 그늘도 있고 나무는 더더욱 멋지고 애기들도 돌밭을 걷는 기분. 혼자서 걸어다니는 이유는 유튜브 구독자! 진짜? 표정이 늘었더라고. 몇달 침침하게 좋습니다. 방구 끼면 매너가 없는 건가?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데 방구를 끼면 당연히 매너 없는 거. 아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렇지. 근데 뭐 아 그럼 큰 차이 없어? 냄새만 안 그거는 냄새가 갈 수밖에 없지. 질 수가 없잖아요.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방구 끼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게 금지된 행동이라거나 뭐 이런 건 줄 나는 알고 있거든.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정도? 뭐 한국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빨 닦을 때 화장실 같은 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빨 닦고 하잖아. 미국은 안 그렇다며. 아니 안 하죠. 그래 잘 몰라서 그래. 이빨 닦는 거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침이랑 저녁에만 이빨 닦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를 드러내놓고 막 닦고 하는 게 약간 예의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거든. 막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어쨌든 방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막 무례하거나 트럼하는 거. 트럼하는 거는 별로 상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해. 한국은 밥 먹다가 코 풀면 불쾌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밥 먹다가도 코 막 풀고 하잖아. 풀어야 되면 풀어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풀거나 뭐 이런 식이야.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미국에는 그냥 자기주의? 한국에다가? 우선 내가 편해야 돼. 대략 짐작이 같다. 그러니까 방구는 뭐 껴도 된다. 특별한 뭐 이상한 자리 아니면 소리 냄새 없이 껴도 문제 없는 걸로. 하든지 말든지 근데 후루룩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예의가 아니라면 집에서도 같이 밥 먹을 때도 면 같은 거 후루룩 먹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궁금한 건 방구였어. 누군께 아니면 뭐 한국에는 막 여드름 나면 후가 안 좋아 보이네 아니 피부과에 가봤어?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물어보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퍼스널리티에 관련 퍼스널리티는 아니고 그냥 외모. 외모지죠. 그런 걸 그냥 아예 안 해요. 뭐 살쪘다 뭐 살 빠졌네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요. 두 분 여기 있어야 돼? 예. 우리도 여기서 먹자. 네, 여기서 먹자. 아,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니야? 오더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같아요. Will this work? We'll order some. Can we do one wrap? And then this side, can we get the Brussels sprouts? Uh-huh. And then can I do a plate with one side? A plate with one side, and then I'll get it with the smoked pulled pork. Uh-huh. Mac and cheese. Mac and cheese? Yes. Can I get one fountain drink? With one side. Uh-huh. And we'll have chicken and Brussels sprouts. Yeah, Brussels. I'll get another plate with two sides. I'll also have chicken for that one. And then can I get the mac and cheese? Of course. 우리가 가져가. Great,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오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기서. 여기 근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데 위에다가 약간 고기 같은 거 넣어서 야채랑 오빠 고기 구워서 한식이 베이스 같은데 많이 퓨전화된 한식은 또 아니에요. 네. 그래도 BBQ 소스 같은 게 있네요. 네, 이런 것 BBQ. 한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약간. 찍을래요 저 음식? 아 근데 네. 여기 하는 게 좀 어쩌요? 아니 옆에 그냥 이렇게 찍는 거 빨리. 오예. 예. 사람 얼굴 안 찍고 그냥 음식만 만드는 거.
밥 위에다가 하는 거네. Green bean and mac and cheese? Yes. Okay. The mac and cheese and pulled pork? Oh, pulled pork? Yeah. Okay. Chicken, string bean and mac and cheese? Yep. Two local fries. Great. Just in the middle here? Thank yeah. You. Appreciate Thank it.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여기 엄마가 여기 와야 될 것 같아. 같이? 엄마랑 같이 나눠. 엄마 일로 오세요 그러면. 야, 이거 감자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국물 하나 더 갖고 와야지. 부족한데? 하나. We have a 42. Oh, you guys do? Yeah. Yeah. He's a year old, so. He just turned one. Yeah. My 40 is what, 3? Yeah, she turned 3. Aww. Aww. Where did I get from? Oh my god. No, it's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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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사랑받는 도부네. 이거가 좀 귀엽긴 하죠? 예쁘게 생겼다. 모델 치킨인데 제일 맛있는 게 감자튀김이랑 소스예요. 소스는 어떻게 먹냐? 입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는 싸먹나? 또 같은 랩인가? 맛있게 먹어라. 근데 고기가 되게 연해요. 뿌려 먹어야지. 뭔 소스를 뿌릴래요? 하얀 거 실란추랑 레몬 갈릭 그게 제일 맛있어. 바로바코아 같은데? 바로바코아. 이게 비비큐 고기인가? 바로바코아고. 이게 맛있다. 어쨌든 모든 음식은 기본이 간이야. 간이 잘 돼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멕시칸식, 한국식, 미국식 짬뽕이 돼. 밥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건 한국식 벨로떼처럼 그런 것도 팔고. 한번 들어봐. 아, 아 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뜯어서 먹는다요? 이게 범처럼 떼야가 아니고 소스 여기 뿌려가지고 그냥 고기랑 밥에다가 그냥 빡 뿌리세요. 그냥 막 그렇게 그렇게. 아 이게 맥앤치즈야? 맥앤치즈래 이게. The non-barbecue. 뜯어가 되게 맛있네. 되게 맛있어요. 바르바코아 맛있지? 그거 똑같은 거네. 퀸 맛있다. 와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코르기도 있대요 지금. 이 강아지는 3살이래요 지금. 그래서 3살이니까 네, 얌전해 졌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영원히. 코기 자체가 조용한 강아지가 아닌가 봐. 그지? 원래 아니에요. 알고 산 거지. 짖긴 짖잖아요. 근데 좀 얌전한 편이에요. 저 정도면 얌전하다. 착해. 이 노란 물은 무슨 물을 들였을까 밥에. 시잔물 이런 거지. 아, 그래. 만약에 그걸 썼다 그러면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사프란. 이런 식 음식은 사프란을 쓰는데 투머릭 알죠? 노란색. The spicy barbecue is pretty good too. Yeah, they're all pretty good. We just like the non barbecue. Spicy BBQ도 있다. 이게 또 제일 맛있어. 잘 튀겼다. 미국식 바베큐 먹어봤어요? 미국식? Like, I actually like 소스가 맛있는데요. North Carolina barbecue 맛없대. Texas brisket. 먹어봤어요? Brisket. 그건 아직 안 먹어봤잖아. 바베큐 소스에 식초가 많이 들어가요. 몸이 적응을 다 했네요. 뜨거운 날씨에. 이건 지금 완전 시원한 거예요. 몬트리올 가가지고 겨울이 됐다. 11월, 12월. 사람들이 막 춥다고 파카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또 15도 뭐 이 정도 됐어. 그래서 뭐 이게 추운 날씨냐고 한국은 가면 다 얼어 죽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우리도 추워. 이거 하나 먹었나 안 먹었어? 꼭 그거 같아. 떨게? 술빵. 비타요, 비타. 맥앤치즈가 노랗지가 않네. 원래 노랗잖아. 그 다른 치즈를 써서. 아 그래? 단추 아닌데. 누구? 어? 단추가 누구지? 두 개 있어요 강아지 이름. 단추, 두부. 두부 맞아. Sorry 두부. 밥도 미국식 밥이다. 체리. 체리. 얼마 만에 한 번씩 데리고 나와? 한 달에 몇 번? 그거 자가 저를 좋아하지. 그럼 데리고 나와라야. 괜찮아요 음식? 우리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좋다. 무조건. 외국에 좀 살았다고. 어느 음식이나 두려움이 별로 좀 없지. 고수 이런 거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 이거 날아가는 밥도 못 먹고. 고수 때문에. 고수 아니잖아. 허브야. 고수, 허브,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인생의 즐거움의 반밖에 모르고. 이거 찍어봐. 스파이시. 그렇긴 한데 찍으니까 더 맛있어. 이거만 먹어봤는데 시간초를 안 먹어봤다. 시간초는 별로 소스에는 안 좋아하니까 시간초 왜 안 좋아하냐고 보니까 그냥 안 좋아한다고. 근데 시간초 뭐지? 고수 막 비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못 먹는 사람 많아. 아이고. 그러면 네가 멕시코에 한번 와야 되겠다. 실란트로 김치를 한번 먹어봐. 그럼 데뷔시 한번 멕시코로 와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싫을 것 같다. 만져봤어요? 응. 어때요? 괜찮아. 그냥 김치 같아. Not good. Not bad. 엄마가 Not good, not bad. 엄마가 단어를 만든 단어가 있어. Not good.
그러니까 골문 치면 힘은 잘 맞으면 풀샷이라고 그러거든. 약간 뭐 비슷하면 나쁜데 나뱃 그래. 뭐 공이 이렇게 대충 맞았어. 나뱃 보통 이 정도 해주거든. 네. 진짜 안 좋아도 치고 나니까 좀 잘못 맞았어. 엄마가 낫굿 그러네.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나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낫굿이 나온 거야. 잘못 나온 거야. 내가 알고 그래. 언어의 장시자다 엄마가. 나 바로 간 거 같다. 집에서 한 2시쯤 나가면 되나 그러면? 3시. 저번에 3시라고 그런 거 같은데? 밥 먹고 바로 가야 되겠네. 여기 애틀란타 공항 들어왔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커피 겸 뭐 밥을 먹어야지. 아침에 주는 건가? F1이었던가?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12시 그냥 5분인가? 어 그럼 뭘 먹읍시다. 저기 푸드코트인가 봐. 가봅시다. 스타벅스 가는 올 수밖에 없는 팔자. 딴 데 가서 뭐 볼라 그래도 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겠지. 하는 대로만 하는 친절은 별로 없고 공항이니까 뭐. 칼이 없어서 안 잘린 터키 뭐 무슨 빵 하고. 서비스가 말입니다요. 서비스가 말이라고? 스페인어로 나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요? Bed. Bed. 침대. 맛있는 게 따네요. 맛있습니다.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춤을 추시는. 가기 전에 화장실도 한번 가고. 소고기